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12월 5일 목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마감한 해외 시장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0.53% 상승, 나스닥 0.54% 상승, 반도체 지수도 1.5% 상승했습니다. 자, 독일도 1.16% 상승. 자, 어저께 미중 간의 합의 가능성 크다라는 보도들 나오면서 안도감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수세에 몰려 있는데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냥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니까 크게 우려하지 말자. 조금 지수들이, 그러니까 종목들이 흔들려도 제자리 찾아갈 가능성 높다 이러면서 잘 말씀드리고 있지 않는, 그냥 보유 전략을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지수가 막 흔들리거나 종목이 지지선 등을 막 이탈할 때 매도하라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전일 다행히 해외시장에서는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60일권에서 강한 반등, 나스닥은 20일도 올라타는 모습, 자, 반도체 지수도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독일도 보시면 강하게 장대 양봉 시연하면서 올라왔고요. 다만 이제 중국이 조금 문제인데, 중국이 홍콩과의 그 문제 때문에 주위에서 홍콩 내지는 홍콩 거주했던 분도 우리 팀에 계시고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 정확하게 짚어주시던데, 홍콩을 통해서 중국이 외국의 자금을 증시로 유입시키고, 알리바바도 마찬가지로 홍콩에 재상장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중국 정부의 당국의 입김도 작용했다, 아직 건재하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아직까지 상해라든지 선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홍콩의 상황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홍콩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중국에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봉합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중국도 시원찮아요. 자, 오늘 10시 반에 중국이 개장해서 위로 강하게 반등 시도 놓은다면, 미국이 반등 나왔으니 중국 혼자 뭐 밑으로 빠지기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잘 없기도 없는데요. 일단 상당히 오늘 중국 시장이 여기 240일까지도 다 깨버린 이 상황에서 하방 경직 며칠밖에 안 됩니다만 밑으로 잘 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강하게 반등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는 부분은 홍콩 인권법, 그리고 미 하원에서 위구르법도 지금 가결이 됐거든요. 자, 자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미국이 자꾸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국이 상당한 반발을 가져오면서도 미중 간의 관세 부과 여부가 12월 15일로 다가왔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좀 체결하고 싶어하는 쌍방 간에 어느 정도 의중은 있단 말이죠. 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서로의 패는 뻔히 보이는데, 죽어라, 카드로 치자면 죽어라, 마지막 히든카드 하나 정도 남겨놓고 나 벙커 아니거든 하면서 배팅을 서로 막 하고 있는, 오케이 난 끝까지 봐야 되겠어, 리레이스는 하지 않겠지만 콜 정도는 하겠다. 여성분들은 이 포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국 간에 선을 꺾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관세 협정과 나머지 상황은 별개다, 이렇게 서로 선을 꺾거든요. 그 말은 서로 합의를 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주 많이 있다, 그러면서 나오는 뉴스가 양국 정상 간의 서명이 되지 않을지도
지만 고위급 실무자들이 사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25% 철강 10% 알루미늄의 관세 부과에 이어서 프랑스가 디지털 관세 전체 매출의 3%, 그러니까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유럽 본토가 아닌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대형 공룡 IT 기업들이 그냥 세금도 안 내는 거못 보겠다 하면서 전체 매출의 3%를 디지털 과세를 예전에 부과하기로 결의가 됐거든요. 여기 맞대응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토 회의에 가서도 상당히 쌍방 간의 날선 대화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은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하니까 까불래? 이렇게 했거든요. 잘못하면 주탱이 날아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맞받아칩니다. 미국 너도 무사하진 않을 걸 이렇게 응수하고 있으니까 남북 경협주들 또 요동칠 것 같습니다. 그죠? 전일도 상당히 낙폭 좀 있었는데요.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자금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고 환율이 거의 1,200원대까지 또 육박하는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원화 자산인 주식 팔고 환전해서 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보내려면 달러 바꿔야 될거 아닙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급등하고 있다. 저런 것은 환차손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자, 미인님, 흠꽁님, 해영, 반가 반가. 지금 현재 동시호가 보면 괜찮거든요. 동시호가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도망가듯이 던지지 않겠다 했습니다. 하이닉스 2.8% 올라가 시작할 그런 동시호가입니다. 도망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도망치지. 그죠? 그것도 큰 전략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중에 장려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여러 가지 목표치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중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여기 포까지의 하락 목표치를 여기서 산정해 보면 2060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2060 인근 가서 대번 반등하고 있죠. 우연치고는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8,102 목표치를 했는데 크기 인근 딱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이러한 부분들 공부 꼭 한번 닥터K가 올려놓은 주식 기초 강의에서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인님 예전에 강의 때 봤던 거 그죠? 기억나시죠? 목표치 산정 이거 대단히 잘 맞는 편이에요. 꼭 참고 한번 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장 시작합니다. 자, 하이닉스 2%대 상승 출발. 삼성전자도 1.3%대 상승 출발. 셀트리온도 17만원권.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요. 일단은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는 최근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JYP 올라갑니다. 전일도 매수 의견 드렸어요. 자, 슈프리마 사자마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올라가요. SDI가 문제입니다. SDI가 혼자서 나 홀로 왜 그래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2차전지 상당히 낙폭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현재 보니까 2차전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좀 가자. 호텔신라 뭐 걱정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와서 어저께 강경화 외무부 장관하고 환담을 했고요. 시진핑 주석 방한 등도 논의하고 있는데 오늘 아마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한령 그리고 한중간 관계 사드 이전으로 다시 복귀돼야 된다는데 의견을 합치했다 그렇게 발언하고 있습니다. 나쁜 거 없죠. 네이버도 전일 사 들어갔고요. 일단 양호한 상황. 자, 희망.
로즈님, 반갑습니다. 이제 공부들은 다 포기하셨습니까? 공부 댓글이요? 안 보이시던데요? 실망입니다. 안철수 버전인데. 철수 형님, 부산 출신인데, 호남 날란가 몰라. 그죠? 사실, 이해는 뭐 전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저도, 그죠? 아, 넌더리가 나거든요. 우리 의지하고 관계없이 너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외생적인 변수에 너무 흔들리니까 좀 넌더리가 나요. 그죠? 씨물 난다는 표현이 더, 와닿죠. 네이버는 제가 방송에서도 사라고 말씀드렸죠. 네이버 정도는 들고 와야 돼요. 하이닉스도 어저께 추가하려면 해라. 이런 의견도 드렸습니다. 하이닉스 도망가자.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운명을 같이 하자. 그랬습니다. 하이닉스를 고점에서 잡은 것도 아니고, 적당한 자리에서 잡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빠져서, 만약에 휘청거린다면, 그 같이, 공동 운명체처럼 같이, 하자. 그렇게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할 겁니다. 안 던져요. 양대 시장 0.5% 정도 상승 출발. 일단 양호. 자, 강하게 반등해야 돼요. 야, 어저께 던진 사람들 어떻게 생각 들겠습니까? 와, 진짜 이것들이 진짜 갖고 노나 장난치나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참. 눈치 좀 깠다 이거죠. 눈치 좀 깠다 이겁니다. 풋 들어온다고? 자, 개인 풋 들어옵니다. 개인이 풋이 한 50억 이렇게 들어오면 벨이 굿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코스피에서 350억 규모로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고 있네요. 일단 양호. 코스닥은, 매도입니다. 17억 규모. 자, 야간선물 옵션 시장 이야기 안 했는 것 같은데요. 뭐,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0.32% 상승했고요. 닥트K, 어저께 수익 또 시현입니다. 1800달러 추가해서 12,624달러. 한 1,500만 원 되죠. 9승 1패 진행 중이다. 보고도 드리죠.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일단 추가 상승, 양호. 최근에 야간에, 그죠? 우리나라 장을 휘젓고 있는 외국인 형들한테 복수하는 개념으로 삥 뜯는 거 많이 하고 있어요. 자, SDI도 1%대 상승.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별로 할거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닥터K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대형 우량주로 우리나라 업종 대표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하면 같이 반등하고요. 시장이 빠지면 웬만하면 같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반등 타이밍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던지고 이럴 상황은 없어요, 현재. 그러나 방송을 또 진행해야 되니까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IT 전기전자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고요. 자, 삼성전기도 괜찮은 모습인데, 삼성전기도 관심권에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조금 관심 있어요.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죠. 현대미포조선 올라탄다면 좀 관심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와라. 어저께 확 처지길래 조금 제꼈는데 이거 반등하면 갈수 있어요. 삼성전기도 괜찮다. 그죠? 괜찮아요. 자, 나머지 골고루 올라가고 있고,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추세 좋지 않습니다. 밑으로 17만 깨면 추가 하락 가능하고요. 반등할 때 18만 원권대 얼마나 강하게 반등하는지 중요하다 했고, HLB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희망아, 들었지? 형이 이거 9만 원 간다 그랬다. 여기 인근에서 그랬어요. 10만 원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13만 원, 14만 원에서 9만 원의 목표치 보인다는데 설마 했겠죠? 설마 했겠죠? 설마 9만 원 보인다 그랬어요. 그죠? 지금 10만 원
초반 10만 8천까지 왔어. 이거 밀리기가 더 쉽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타이트하게 10만 원 깨질 때 청산하셔야 돼요. 벌써 저기 위에서 청산했었어야 됩니다. 어저께 8% 올리더니 4% 빼고 장난하냐? 장난하냐고. 이거 있잖아요. 아, 공매도 때린 애들이 갖고 노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어저께 막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공매도 때려가지고 7%씩 빼놓고 어저께 장 초반에 한3% 이내에서 걷어들이면 몇 프로 남습니까? 4%씩 이렇게 남죠? 올라간다 싶어서 개인들 막 따라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적당히 있다 또 때리고 하면 중간에서 차익 실현 자꾸 하는 전략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정답은 아닙니다. 그것이 외국인 수급 상황을 보니까 수급, 코스닥 상위 매수에 링크되어 있는 게 여기 추세 꼬꾸라지 있는 바이오주들이 자꾸 보인다 이겁니다. 좋아서 사는 걸까요? 아니다 이겁니다. 공매도 때리고 수익 난거 챙겨 들어가는 환매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바이오주에 관심 많이 줄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죠? 좋아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거는 괜찮다 했는데 대박 날랐다 다시 밀립니다. 일단 GTVNT는 그죠? 여기서 사 그랬습니다. 올라갔죠? 이제 흔들립니다. 이것도 강한 추세는 좀 무너질 듯합니다. 셀리버리 여기 위에 저항이니까 그죠? 던져야 된다 이야기 말씀드렸고 가지고 있었으면 나머지 뭐 그만 그만입니다. 한올바이오 이거는 괜찮다 하니까 위에 가 있습니다. 자, 빠르게 포트폴리오 종목들 외국인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현재 오늘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15억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은 1000억 매도. 코스닥은 82억, 62억 정정합니다. 15억 매도입니다. 양대 메이저. 자, 하이닉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네요. 강하게 점핑하면서 저항을 일단 넘었습니다. 단기 저항. 자, 여기 8만 원 초반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중요하다. 시장이 강세로 돌아서면 여기 위에 나중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8만 5천원. 이거 손실 보고 싶은 생각 1도 없습니다. 들어갑니다. SDI 이게 좀 문제인데요. 반등 강하게 나오면 적당히 청산하고 나오겠습니다. 수익 많이 안 보더라도 이거. 그런데 그 말씀도 어저께 바이오 핫세븐 할때 말씀드렸어요. 강하게 밀리고 하더라도 대번 들어올리는 이런 양상들을 앞전에서도 많이 봤다 이겁니다. 좀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어저께도 대박 거래량 실리면서 빠지는데도 이러한 앞전 상황 참고를 했다. 추가 하락 21만 7천까지도 감내하겠다 마음속으로 먹었어요. 반등한다면 적당히 이건 탈출합니다. 오늘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 강하게 IT 전자 안사 들어오면 살만한 거 없거든요. 외국인 오늘 이쪽으로 사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호텔 신라도 뭐 크게 무리 없어요. 네이버 이거 뭐안 사면 무슨 주식 사겠습니까? 갖고 갑니다. 슈프리마 매수 의견 위에 가 있습니다. 자, JIP 별 무리 없고요. 셀트리온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 JIP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 슈프리마 안 잡히고, 네이버는 외국계 매도. 생존 반가.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누르고 시작합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바이오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갖고 놀고 있다는 거, 농락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농락하고 있습니다. HLB 4% 빠집니다. 어저께 좀 올랐다고 좋아할 부분이 아니다. 저는 어저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추가로 막10% 갔으면 제가 틀린 거였겠죠. 그죠? 무슨 이야기다? 희망의 불씨는, 끄트리지 않고, 발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희망의 불씨는 완전 끄지 않고 산소호흡기 살살 붙여줘 놓고 위에서 물려있는 사람도 추가 매수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된통
엎어쳐가지고 밑으로 더 주가 하락하게 만들지 않을까. 폭락 나오거든요. 그죠? 그 전략 쓰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게요.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틀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틀려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잘안 틀려요, 그런데. 자, 개인 투자자들이 또 풋옵션 20억 사줍니다. 주식 시장 초보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사면 안 빠져요. 아까 방송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 개인이 풋옵션 50억, 100억으로 막 늘어나잖아요. 위로 더 강하게 갑니다. 아시겠죠? 자, 코스닥은 바이오 박살을 내고 있고요. 나머지 다 양호한 것 같아요. 얼핏 봐도 다 빨개. 바이오만 착살 내고 있습니다. 주식도 여러분 바둑처럼 두세 수 앞을 한 번쯤 그림을 그려볼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 거대 자본들이 시나리오 없이 그냥 움직일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할 거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반응할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고, 큰 전략들을 먼저 수립해 놓고, 속칭, 공매도 마이너스 나 있는 부분 탈출 전략을 세워놨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꺼번에 팍 죽여버리면, 다 던지고 나갈 거니까 중간중간에 반등 나오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위에서 물렸던 애들이 추가 매수 들어올 것이다. 있는 거 없는 거 끌어당겨가지고 마지막 배팅이다 하면서 신용 미수 물량 들어왔을 때 나중에 조져버린다. 그러면 반대매매 넣으면서 폭락 넣을 거니까 적당히 빠져놓는다. 이런 전략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 머리에서도 넣었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전략 안 세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대 빠집니다. HLB. 참 소리밖에 안 나오네요. 혼자 팔아요, 혼자. 바이오 혼자 팔아요. 거의 다 빨궜는데. 야, 이거 죽으러 가는 모습이거든. 여기 딱 깼다면 밑으로 9만원 보입니다. 야, 참. 제가 요즘에는 뭐 커뮤니티 여기 잘안 올립니다만 커뮤니티에 경고의 메시지를 자꾸 보내고 있습니다. HLB 조심하라 했고, 바이오 위험하다 했다. 바이오 핫7 영상 한번 돌려보시라. 그죠?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밑으로 빠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셀트리온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밑에 깨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17만원. 저는 매도 의견 벌써 드렸습니다. 어디?
여기 깨지는 순간 매도하긴 드렸어요. 18만 깨지는 순간. 클릭은 여러분들 하시는 겁니다. 뭐 제가 이야기한다고 다 따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 참고로 하십시오. 참고로. 다만 제 방송 지속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실 테니까 아직까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한번 돌려보시고 말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확률로 맞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고 어느 정도 참고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인선 ENT 이런 것도 괜찮아요. 코엔텍이 별로네. YN텍은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인선 ENT 관심 종목 있습니다. 여기 이거 좀 올려. 이거 최상단에 올려야 돼. 폐기물 괜찮아요. 자, 여기 관심 종목군에 올려놓은 것 중에 뭐 박살난 거 있습니까? 크게 박살난 거 없어요. 왜? 물론 오늘 시장이 좋긴 한데 여기는 박살난 거 보이잖아. 그죠? 추세 좋은 거, 볼륨 어느 정도 되는 거, 기관 외국인이 조금 관심 있어 하는 것만 모아놔서 그래요. 여러분들, 주식이 2000개 있는데 다 어떻게 그래야 합니까? 관심 종목을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압축해서 여기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알아듣겠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야. 몇분 누르는지 한번 볼게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닥터K가, 그죠? B급 감성이라 가지고 농담도 좀 하기도 합니다만,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쓸데있는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여러분들 환기도 시키고, 재미도 끌어가기 위해서 제가, 그죠? 실험 소리도 해서 그렇지. 그죠? 오, 디스코. 굿모닝. 빈츠님, 굿모닝. 하이닉스 올라가잖아, 그죠? 크게 쫄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하이닉스. 희망, 많이 쫄지 마. 응? 사실 제가 매매 타이밍을 너무 짧게 짧게 가져가는 경향도 있어서 그렇지. 사실 하이닉스 산지 며칠 됐습니까? 그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이닉스 산지 며칠 됐냐고요? 여기 있는 정도부터 산것 같은데. 그죠? 사고 팔고 하면서 그죠? 한달될듯말 듯, 한달될듯말 듯. 그죠? 그러면 너무, 물론 타이트하게 매매 막 끊어내고 다시 사놓고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데. 그죠? 아, 조금 더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했습니다. 삼성전자 우리 디스코님 가족이 계시잖아. 쫄지 말고 홀딩. 제가 다 던지라 그랬습니까? 여기 막 내려오고 하면 막 사노라 그랬습니다. 본인도. 여기 48,000 원, 뭐, 진짜 있는 거 없는 거다 끌어당겨서 사놓겠다 했는데, 그냥 들고 가면 돼요. 되게 높은 자리 아니다, 이겁니다.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중장기도, 닥터킨 여기서 중장기 가능화됐습니다. 44,000 원권대. 그런데, 우리, 매수 매도에 대한 기본이 안된 분들이, 여기 꼭대기에 사서 신나게 물려오면서 중장기 하겠다 하니 문제지. 그죠? 적당한 가격에서 대형 우량주, 특히 업종에서 1등, 2등 정도 하는 애들은 그냥만 냅두면 적당히 올라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적당한 가격에 사 들어갔을 때, 그죠? 이상한 거 사가지고 물렸을 때 중장기 한다 하니까 그게 문제라서 그렇죠. 그죠? 삼성전자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옵니다. 오늘 외국계 사 들어온다 이겁니까? 559억 들어옵니다. 거래소, 뭐, 코스닥은 패고 있네요. 코스닥은 패고 있습니다. 뭐, 이거 패고 있겠지. 그죠? 천일, 이거 HLB하고 사는 거나 봤거든요.
뻥칸지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아까 장 초반에 이야기했죠? 살짝 몇 퍼센트, 한3% 가까이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매수 우위더라고요. 그러면 옆에서 와다다닥 달라들거든요? 그러니까 딱손 놓고 있고, 그러면 앞에서 7% 넘게 해서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매도, 공매도. 그러면 4% 차이가 아닙니까? 한두 푼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올라온 거에다 다시 때려버립니다. 한번 보자.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아직까지 안 나오네. 그죠? 그렇게 한다면, 단기 차익 실현하기 진짜 좋은 종목이 바이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묻고 따블로 가자. 참. 삼성전자 정도는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나만의 적립식 펀드를, 구성할 수 있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기 임금부터 그런 이야기 했으니까 사고 한 달에 한 번씩 돈 들어올 때 월급날 사고 사고 평균 단가 여기 사고 평균 단가 여기 사고 평균 단가 뭐 이제 평균 단가 정도 될때말때 하겠네. 대략 계산해 봐서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이 한이 정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왜 매달 적금식으로 그죠? 들었으니까 여기부터 보면 되겠네. 몇 퍼센트인지. 뭐 40% 그러니까 50%딱 여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피보나치거든요. 여기 저점부터 38이 약간 훼손했고 50% 절반 훼손 안 하고 반등 나오니까 뭐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시장 돌아서면 위로 가 있잖아. 그죠? 적립식 펀드로 했다 하더라도 지금 손해 아니다. 그죠? 그냥 모아가는 중이다.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자, 환율 출발 상황 한번 볼게요. 환율 좀 빠지네. 오늘 수표 밖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저께 갈래 했거든, 사실은. 그죠? 1200원 또갈수 있다 생각했는데 욕심 안 부릴게요. 밑으로 오늘 쳐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유튜브에서 닥터케이한테 제공한 수표 오늘 밖으로 갑니다. 여기 밑에 다 참아냈어요. 여기 딱 올라오니까 수표 밖으로 갑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 수표를 해외 선물 계좌로 원화 말고 달러 송금 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들 삥 뜯을 때 이거 달러로 삥 뜯어야 되거든요. 참. 자, 1번 개장 상황 양호. 0.86 상승. 야, 그런데 참 진짜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뭐가 이해하기 힘든가 하면 다른 거 별로 나온 것도 없습니다. 그냥 뉴스 한 줄에 전 세계가 요동을 쳐요. 뉴스 한 줄에. 로즈님도 매수하고 있다. 오케이. 생존. 땡큐. 아니, 어저께 뉴스 봐도 올랐길래 좋긴 좋은데요. 밤새도록 잠잘못 잤거든요. 오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일단 땡큐 하고 있는데, 아니 뉴스가 블룸버그에서 뉴스 나온 거 그게 다예요. 아, 그거 뭐 홍콩 인권법하고 뭐 유구르 법하고 그거하고 별개로 미중 간에 타결하려고 노력한다. 아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뉴스입니까? 아, 사인했어요? 그렇게 세게 올라오게? 그 전날은 그러면. 아, 그러니까 이거 너무 휘둘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겠다 이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겠다고. 왜냐하면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이 깽판 안칠 거란 거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 제가 틀릴지 몰라도 여러분들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의 전 세계에 조금의 지적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다 어느 정도 동의될 만한 상황 아닙니까? 말로 질러버립니다, 말로. Hello, everyone. I'm Trump. 그 다음 짧아서 못하겠어요. 그죠? 아유, 참.
시진핑 is very good man. 장원. 그다음 못하겠어. 너 죽고 싶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너무 짧다. 듣는 건 좀 되는데 말이 잘 안 돼요. 그죠? 어휘력이 딸리는 모양입니다. 그죠? 아니, 말로 다 조지고 있는데. 그죠? 나토 그 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미국을 대표해서 싸우러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는 거거든요. 야, 참. 여러분들하고 시장 보면서 이야기하는 동안 JYP 1.3% 올라가고 있고, 어저께 매수 의견, 주가 매수 의견 퍼펙트. 자, 슈프리마 매수 의견 퍼펙트. 네이버 매수 의견 일단 올라가 있습니다. 많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퍼펙트까지는 말 못하겠네. Not bad, good. 이 정도. 하이닉스 홀딩 good. 그죠?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그냥 들고 갈 거예요. 참, 그 와중에 HLB는 5.6% 빠집니다. 아이고, 참. 근데 삼성 SDI가 왜 저렇게 많이 심하게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오늘 약세 업종은 코스닥 바이오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가 비교적 코스피에서 약세네요. 화장품 면세점도 비교적 약세입니다. 미리 알고 있은 거 아닙니까? 그죠? 현대미포조선 괜찮다 했는데 가장 강하게 올라옵니다. 이거 시사하는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주목. 시사하는 바 있어요. 제가 조선주 중에서는 현대미포조선 가장 좋다 했죠? 가장 강하게 올라와. 보이시죠? 3.9. 왜 그런 줄 알아요? 추세가 가장 좋아서 그래요. 이 보십시오. 한국조선의 양 아직까지 돌려내기 바로 직전 현대미포조선은 거의 다 돌려낸 상황이었거든요. 어저께 그냥 이거는 시장 때문에 총하고 밀렸는데 가장 세게 올라옵니다. 대우조선의 양 안 좋아. 삼성중공업 안 좋아. 수급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현대미포. 현대미포도 관심 있어요. 자, 조선주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관심 정도는 가져볼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하락 추세 터나려는 조짐이 보이니까. 그죠? 만들어가고 있네. 야, 현대미포 며칠 전부터 방송에서 자꾸 보여드리고 있었죠. 자,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잠깐 지켜봅니다.
아, SDI가 좀 약세네요. 뉴스 뭐 열어봐도 그게 실적 전망 하향치? 지켜봅니다. 자, SDI의 전략은 매수 단가 한 여기 정도인데요. 반등 나오면 적당히 이거는 청산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생각이 있습니다. 같이 섹터별로 어디가 강세인지 한번 챙겨보죠. 자, 우리나라 대표는 IT 전기전자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 기아차가 그래도 44,000원권 정도 잘 지지하네요. 현대차보다 기아차다 했습니다. 현대차 이야기 한 번은 안 하죠. 추세 무너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아차도 밑으로 한번 퉁 하고 깨길래 일단은 44,000원권에서 다 매도했어요. 조선주도 조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건설주 관심 없습니다. 시장이 약간 출렁거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는 종목들 보이네요. 자, 강세 섹터가 어디다는 것은 보이죠? 약세 섹터는 여기 지금 화장품 중국 면세점 쪽으로 왕이 부장이 한국 방문하면서 재료 소멸입니까? 괜찮았던 부분 수그러들고 있고요. 자, 바이오 급락 나오는 종목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5G 휴대폰 부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폐기물 여기도 다 강세. 엔터테인먼트 OTT라든지 유튜브에서 컨텐츠 제공하는 연예 기획사들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자, 소부장 반도체 부품 관련도 오늘 강세입니다. 자, 2차전지는 이렇게 딱 난이네 현재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이 마이너스 1100계약 가까이 매도 때리던 것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125계약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고 풋옵션 개인은 여전히 포기를 할지 모릅니다. 19억 매수 중이고요. 다음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영향권에 들어왔어요, 이제. 자, 이거 풋옵션이 포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포기하고 빨리 그냥 던져버리면 모르겠으나, 이게 50억, 100억, 이런 식으로 만약에 늘어난다. 지수도 강하게 간다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만 하네요. 근데 쉽게 포기 못할걸요, 아마. 왜냐하면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자꾸 판단하거든요. 옵션을 해본 입장에서. 자, 뭐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야, 여기 위에 저항권도 있고, 외국인 오늘 좀사 들어오긴 하지만 팔은 게 얼마야? 그리고 미국 중국 간에 뭐 무역 합의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러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자꾸 생각하거든요. 포기 안 하고 더 늘어나면요.
그거 저지로 가기 위해서라도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선물이 땡긴다 이거죠. 아까 여기 몇 계약입니까? 1180계약 마이너스였는데 끌어당기면서 올립니다. 개인하고 크로스되면 좋아요. 개인은 선물 매수 포지션이었는데 이거 딱 크로스, 영이 처리 크로스 하면서 아, 외국인 선물 싹 땡기고 외국인 거래소에서 매수 물량 더 늘어나면 시장 더 강하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시장 분석하시면 되겠어요. 영이 처리 크로스 하는지 여부. 아이고, 선물 영이 처리 크로스 하는지 여부. 외국인 매수세 거래소에서 확대되는지 여부. 요거 코스닥 요거는 아마도 바이오 조지는 물량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미국 선물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나라 한봉한 서너 개 밑으로 깨졌다 두개 올라오거든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볼게요. 그건 크게 현재 연동 안 되는 것 같네. 조금 빠졌는데 올라온다. 이거 연동된다고 볼 수도 있겠네. 약간 빠졌죠? 그죠? 약간 빠졌죠? 약간 빠졌죠? 봉두개 정도 올라오죠? 약간 빠졌죠? 봉두개 올라오죠? 같이 연동된다 봐도 돼요. 그죠? 이거 최근에 아주 많이 연동되고 있어. 아주 많이. 이렇게 딱 보면 잘 보이네. 그죠? 희망. 빈츠님, 보십시오. 요요요 빠지다가 들어올리죠? 빠지다가 들어올리죠? 똑같이 움직입니다. 거의. 그런 것도 참고한, 투자하는데 도움 되겠죠? 자, 오늘은 2070을 잘 지지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627 여기를 오늘 반드시 지지하고 반등 나와야 돼요. 강하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데, 그렇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일단 외국인이 코스피 도대체 며칠 만인지 몰라도 한 19일 20일 만인 것 같은데 매수세 오늘 들어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장 종료까지 지금 현재 규모 같으면 뭐한 2천억, 3천억 규모도 매수세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진행되는지 여부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풋옵션 포기 안할 거다 그랬습니다. 일단 5억 늘었어요. 5억 늘었습니다. 얼마 는건 아닙니다만 좀 이따 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저안 줄일 가능성 높아요. 제가 행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매매해봤던 입장이기 때문에 행태를 알아야 포기 안 합니다. 아직까지. 그죠? 그러면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프리미엄 까집니다. 그거 하나 보여드려야지. 딴거 별로 볼거 없어요. 옵션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면요, 지금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선물 그리고 옵션은 여기 기초 자산이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 200이 어디에 위치할 건지를 맞추는 게 선물 옵션입니다. 275.60이죠.
여기 275.00이 등가격입니다. 가장 근접한 등가격. 여기 행사가 별로 콜옵션 살 수도 있고 풋옵션 살 수도 있고 콜옵션 매도도 가능하고 풋옵션 매도도 가능해요. 어렵죠? 그러면 주식 기초 강의 가면 주식 투자자가 알아야 될 만한 선물옵션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목록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목록 여기 가셔가지고 재생 목록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주식 기초 강의 있죠? 여기 들어가 눌리면 여기 목록 나옵니다. 거기 안에 찾아 들어가 보시면 돼요. 잘 활용하십시오. 여기 보면 공부할 거 천지예요. 천지. 그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도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 여기 밑에도 많이 거래하거든요. 이거 거의 꽝될 확률 아주 높고요. 267.5 이거 한번 봅시다. 풋옵션 얼마나 빠졌는지 지금 42% 반토막 났어요. 267.5 자 1.0 놀다가 0.34입니다. 그죠? 고점 대비하면 그냥 70% 박살난 겁니다. 이거 아, 저지를 가는 게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콜옵션은 한 20%대 상승, 풋옵션은 25%, 29%, 30% 하락.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올라가는 건 좀 작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팍 빠지게 되는 프리미엄 아주 많이 빠지는 지금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장이 밀리니까 하이닉스도 같이 좀 밀리긴 한데 뭐 상관없습니다. 셀트리온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카카오도 관심권에 있는데 고점부위라서 접근하기 못하다 그랬죠. 2.8% 빠집니다. 목표치 16만원 15만 16만 이야기 했거든요. 여기 안 들어간 이유를 빈츠님 나와라 오바 카카오 사라 그랬습니까? 기다리자 그랬어요. 고점부위입니다. 고점부위 안 들어간다 이겁니다. 어저께 그죠? 본인도 사고 싶어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저도 관심 있는데 안 사겠다 그랬죠. 3% 빠집니다. 옵션을 깡통 산 사람 여기 있네요. 저 주식으로는 안 망했어요. 옵션으로 망해서 그렇지. 그죠? 옛날입니다. 옛날. 그것들이 바탕이 돼서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걸 다 견뎌내보고 경험해봤기 때문에 무작정 안 깨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수익도 가능한 겁니다. 이게 뭐 짝담 작고 얼마 안 되는 거지만 10일 만에 1500 벌은 게 짝담이 작은 거지만요. 그죠? 디스코님이 이야기했다시피 1억씩 깨진 애들 있죠? 그죠? 제가 장담 하나 할까요? 걔 성공 못해요. 누군가 이야기하지 마세요. 걔 성공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반대로 매매합니다. 반대로. 빠지면요. 이렇게 빠지면 매수 막 합니다. 디스코님은 좀 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빠지면 여기서 닥터케이는 매도 때리는데 매도. 그리고 적당히 챙겨먹고 올라오면 다시 매도 때리는데 걔는 예 하면서 매수 때린다니까요. 매수. 그래야 반등 나오면 봤어 이러면서 야 월가에서 지를 본데 미친 거 아니야? 아이고 참 깨지는 거 볼까? 그죠? 하도 가짜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애들이 못 이겨요. 왠 줄 알아요? 이게 분봉이다 치면 이런데 빠질 때 매수해가지고 올라간 걸 경험했잖아요. 나중에 어디서 박살나는가 하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데서 박살 납니다. 쭉 빠질 때 매수, 오 예, 물타고 해가 반등 나가 좋다 그러거든요. 나중에 박살 납니다. 여기서 다 틀리고 끝납니다. 역추세 매매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방송하는 애들 있죠. 해외선물 방송하는 애들 보면 역추세 매매 엄청 많이 해요. 그죠? 결론은 보니까 다 잃고 돈 없어가지고 쉬겠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걔는 돈 어디서 또 만들었는지 또 몇천 있긴 있던데, 그거 잠시 보관입니다. 잠시 보관. 그죠? 어제도 깡통 찼어요. 다 가져가. 형은 먹고 있는데, 그지? 야, 참. 깡통 차는 매매를 한다니까요. 깡통 차는 매매를. 까꿀로 하는데 어떻게 먹겠어요? 못 먹어요. 잠깐은 몰라도. 주식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 하느냐. 똑같아요. 이거 제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매매는 주식이든 선물이든 똑같다니까요. 뭐가 똑같은가 하면요. 추세란 게 있는데, 그 추세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데서 박살나는 건 기본이고요. 며칠 전에 보시면 스트레이트로 빠진 거 있거든요. 야, 그게 잘안 나온다. 이걸 봐야 되나? 여기 있지, 여기. 이런 데서 끝장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이거 몇 포인트인가 하면요. 58.10에서 55.0 아닙니까? 3포인트입니다. 10개 하기면 얼만 줄 알아요? 3천만 원이, 3천만 원. 10개 같으면 3천만 원 날라가는 겁니다. 10개만 합니까, 걔들이? 20개씩 하는데, 막. 그죠? 잘 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에이, 제가 하도 인기가 없어서, 그죠? 해외 선물 방송할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진짜로. 당신께 도전장을 던집니다. 그때는 이름 딱 거명하겠죠. 해외 선물 도장 깨기. 당신께 도전합니다. 쪽팔려서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자, 마무리로 한 말씀만 드리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이왕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가장 안 되는 게 뭔가 하면요, 손절을 못해요, 손절을. 그죠? 어저께 저도 손절 한두 번인가 했어요. 물론 플러스 나고 있던 부분에서 까먹는 손절이지만, 그 매매 포인트 상에서 손절 한세 번인가 두 번인가 했거든요. 그러고도 플러스 나잖아요. 아니다 싶으면 잽싸게 끊고 손실을 그냥 축소하거나 끊어내야 되는데, 그거 끝까지 버티면서 물타고 하면 언젠가 들그덕하고 끝장난다 이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반드시 손절 라인에 오거나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 때는 축소해 나갈 줄 아는 게 일종의 새로운 투자를 위한 한발 후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이나 스포츠 게임이나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매번 이깁니까? 그러면 제가 잘 모릅니다만, 구기 종목이나 이런 때도 보면 한 세트를 거의 지가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게 잘못하면 완전 말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세트는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 괜히 힘 빼봐야 자기가 좀 유리한 고지에 점했을 때는, 아, 이 세트는 포기한다 라는 개념으로, 그죠? 전제했습니다. 그러다가 완전 말려버리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다음 세트를 위해서 힘을 비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일종의 전략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식도 100개 사먹 물린 사람. 그런 것도 전략이다. 일부 후퇴가
더 힘차게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선택이지 꼭 나쁜 것만 아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오늘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강세 유지하지 못하고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는 529억 매수하고 있는데 시장은 좀 밀립니다. 그럼 밀리는 이유 한번 잠깐 볼게요. 선물이 밀리냐? 선물 크게 안 밀리는데 지금 현재 선물이 그래도 약간 약보합 정도죠. 이거 강세 유지해야 되는데 자, 갭 상승했다가 좀 힘없이 밀리고 있습니다. 갭 상승했다 힘없이 밀리고 있는데 좀 불안해요. 조금은 그죠? 하도 변죽을 끓듯이 요새 상승했다가도 밀리고 하니까 아직까지 크게 안심 놓을 상황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에 코스피도 저항권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등 시도 나오는 정도지 여러분들도 지금 구간에서 아주 강하게 매수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어제와 동일한 의견입니다. 관망 내지는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잘 관리하는 정도로 하시고 아직까지 투자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관망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 반에 중국이 어저께 해외시장 호재에 따른 같이 반등세가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같이 좀 강하게 갈수 있다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중국이 밀리면서 흔들흔들 한다면 같이 또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좀 눌러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닥터K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요. 공유 한번 날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